여러분 안녕하세요. 폴드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난구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도 실전에서 참 자주 등장하죠. 아주 왕짜증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쓰리뱅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득점 확률은 영 믿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쓸만한 녀석이 없어 부득이하게 들이대고 도는 것이죠. 플러스 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 플러스입니다. 어차피 뱅크샷이 오늘의 운세라면 이참에 새로운 공략법에 도전해보시죠. 네, 잠시 영상 살펴주시죠. 이 공략법은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더블 형태를 응용한 리버스입니다. 두께는 2분의 1, 당점은 4시 30분 2팁입니다. 스트로크는 빠른 업스트로크 롱 팔로우 샷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드렸던 이 녀석과 완전 동일한 느낌이죠. 마음껏 뻗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1쿠션 지짐입니다. 무조건 5포인트 안쪽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당점입니다. 맥시멈 당점인 3시 30분 2팁 당점은 횡쪽으로 작용하는 회전력이 강력한 당점이죠. 2쿠션으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3쿠션에서 되돌아가기 위해 강력한 회전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약간의 회전력만으로도 충분히 꺾인다는 것이죠. 문제는 2쿠션에서 3쿠션으로 튕겨지는 과정이죠. 3쿠션까지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강한 직진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키포인트는 직진력을 살려주는 롱 팔로우 샷이 되는 것이죠. 네, 마음껏 깊게 찔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리버스 공략이죠. 두께 2분의 1, 당점은 맥시멈 자리인 3시 30분 2팁입니다. 보셔야 할 것은 3시 30분 당점에서의 2쿠션 진행 각도입니다. 네, 단축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1쿠션 지점이 살짝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강력한 횡 회전력을 갖는 3시 30분 당점 때문이죠. 득점 상황 잠시 살펴주시죠. 두께는 동일한 2분의 1입니다. 당점만 4시 30분 2팁으로 바꿔줬습니다.
어쩌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4시 30분 당첨 사용에 두려움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단 당첨이므로 가의 라인처럼 뒤쪽으로 끌리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1표적구와 큐볼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4시 30분 당점은 그닥 강한 백스핀 당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회전력이 쉽게 풀려지는 성질의 당점이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난구이므로 단번에 성공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하셔서 비밀 병기로 챙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되시고요.